안녕하세요, 나언니입니다. 제가 오늘 털꽃은 자라 매장을 한번 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자라를 가서 맨하탄 자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 아직 조금밖에 촬영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분량은 저희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나. 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시아폴리스 자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갈 순 없다. 제가 맨하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있는 다른 another 자라, 동성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성로에 와서 자라에 있는 신상 제품을 한번 같이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죠. 색 배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맨하탄 스타일인 것 같아서 59,000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가방이 진짜 눈에 확 띄네요, 정말. 채널나. 그래서 이 스커트도 봤는데 이게 왜 미디 스커트 되게 유행하잖아요, 요즘에. 이것도 하나 여름에 이런 티셔츠하고 세트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래서 이 세트로 한번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반짝반짝하게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원단이 되게 특이하죠? 이런 원단은 주로 이브닝웨어에 많이 쓰는데 요거에 또 자켓으로 또 이렇게 나왔네요. 좀 약간 맨하탄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반가웠습니다. 반짝반짝한 걸로. 무게도 가벼우면서 약간 좀 더 특이하면서 약간 좀 파티 분위기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청바지랑 입으면은 또 크게 튀는 아이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하게 또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조거 팬츠 같이 해놓으셨는데 이런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하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튀지 않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요 면 자켓을 추천해 드리는데 면인데 약간 트위드 느낌이 나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재가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하니 좀 거친 게 특징인데 이게 칼라나 요 드랍 숄더의 느낌, 앞에 단추, 요 단추의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켓인데 17만 9천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치고는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핏이나 원단은 훌륭하다는 거. 그래서 요 제품도 한번 자라 가보십시오. 저는 한국입니다. 한국 자라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 신상으로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 프린트가 굉장히 화려한데 색 배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블라우스를 보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베르토 까벨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로베르토 까벨리는 이탈리안 브랜드인데 주로 이렇게 하늘하늘한 시폰 소재에 이렇게 약간 색감이 풍부하게 들어간 블라우스를 많이 제작하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살짝 나지 않나 해서 한번 봄에 우리 한번 입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89,000원. 훌륭하죠? 89,000원. 발레슈즈. 우리 작년 가을 겨울부터 계속 유행한 게 이렇게 플랫으로 돼가지고 발레리나 슈즈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올 봄에도 양말이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라고 또 변함없이 나왔는데 또 되게 편하고 포인트도 이렇게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현재 45,000원. 한번 신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 저번에 엔디아드 스토리 얘기할 때 세실리아 반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실리아 반센의 그런 러블리함, 러플이나 이런 거 셔링 같은 거 많이 이용했던 디자인을 했던 거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개해드렸던 거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이 스타일도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42,000원. 엄청 싸죠? 가격 아주 훌륭합니다. 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요 민트 바지. 민트 바지가 길이가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또 입기 그렇잖아요. 요 길이감이 좋으면서 포켓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핀턱 두 개씩 양쪽에 들어가 있고 요거랑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니트랑 같이 코디하라고 요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여름에 입기에 괜찮은 니트의 바지. 근데 저는 이 니트보다는 사실 이 바지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서 바지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요 현재 49,000원. 훌륭한 가격입니다. 요즘에 크롭 해가지고 자켓도 다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좀 약간 자라해서 요번에 요런 면 같은 원단에 요렇게 또 다트 잡혀서 이렇게 좀 약간 스트럭처라 그러죠? 몸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원버튼, 우리 거의 한 7, 8년 전에 유행했었던 같은 스타일. 요즘에 또 Y2K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잘 표현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가격 좀 보십시오. 59,000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59,000원입니다 이 자켓이. 이렇게 예쁜 자켓이.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은 요 샌달. 요 샌달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The Row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올슨 자매, 미국의 시트콤 스타죠. 그 올슨 자매가 만든 그 브랜드의 요번 여름 따끈따끈한 신상 여름 샌달을 거의 그대로 카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신발입니다. 현재 가격은 129,000원이고요. 자라치고는 조금 비싸죠? 이 가방 좀 보십시오. 옆에 이 메카르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술 빠진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처리를 해주셨는데, 이 가방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옆면 좀 보세요. 옆면으로 이 실들이 통과해서 옆에 술처럼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치도 예쁘게 완전 그냥 핸드니팅한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이 진짜 눈에 확 띄네요. 정말 안에도 수납도 아주 그냥 충분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요런 거 하나 약간 여름에 이렇게 샤방샤방한 블라우스 입고 하나 들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하나의 문제점, 지퍼가 안 닫힙니다. 그게 약간 문제점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거 동네에 있으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조카 아기 담요 같은 느낌이 났어요. 안에 솜이 너무 폭닥폭닥 해가지고 그냥 잠이 사르르 올 것 같은 그런 텍스처인데, 얘도 왜 우리 에스닉하다 그러잖아요. 유목민 느낌. 약간 에스닉한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물건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도 다 이렇게 커버업 버튼이라 그러죠? 원단으로 다 감싸가지고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끈도 다 이렇게 잘 넣어주셨고, 지금 간절기니까 아침 저녁으로 입기에 딱 맞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귀엽네요. 지금 가격이 139,000원. 자라치고는 가격이 좀 있네요.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아주 실합니다. 실하디 실해서 제가 한번 이 근처에 있으면 한번 입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라 봄 여름 컬렉션 보면은 뭐예요? 자수, 그리고 또 이렇게 프린트 아니면 자수, 아니면 이렇게 패치워크, 요런 걸로 요번 컬렉션을 많이 꾸며주셨는데, 드레스가 되게 러블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허리 좀 보세요. 허리에 리본 두 개, 한 줄 아니고 두 줄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탄탄하면서 예쁘게 몸매 잡아줄 수 있게 돼 있죠. 두 줄로 돼가지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아주 이거는 그럼 원단값만 해서 한 두마죠. 두마에 거의 10만 원이 넘습니다. 원단값만. 근데 지금 이 원피스 가격이 얼마냐? 원피스가 109,000원입니다. 109,000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길이에 이렇게 자수가 많이 때려져 있는데 가격이 109,000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근처에 있으시면 한번 입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 너무 화이트로 코디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다른 아이템하고 색깔을 좀 대조를 시켜가지고 입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흰색으로만 입으면 아시죠? 소복 귀신 됩니다. 소복 귀신 되지 않게. 그러면 이 아이템도 제가 넘버와 함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나. 요즘에 크롭 해가지고 자켓도 다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좀 약간 자라해서 요번에 요런 면 같은 원단에 요렇게 또 다트 잡혀서 이렇게 좀 약간 스트럭처라 그러죠.